자, 뚜띠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때 되면 뭔가 설레고 재밌는 일 생길 것 같은 느낌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데 보니까 저희 PD님이랑 감독님들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처음부터 여기 다 솔로예요? 다 솔로예요. 진짜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남았는데? 뭐 PD님이랑 감독님들도 뭐 그렇게 표정 안 그리셔도 되는 게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의 탄생 기념하는 명절이다 보니까 천주교 문화 이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명절이에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사실 하루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명절은 3일 코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3일 코스예요. 24일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이 있어요. 7시쯤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쯤에 보통 다 같이 성당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정에 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미사라는 거 이제 있어요. 그래서 25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있는 선물 개봉하고 그리고 또 점심 먹어요. 12시 반 1시부터 시작해서 쭉 하루 종일 먹어요. 26일 날 또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전주교 문화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 개 성 스테파노의 날이에요. 성 스테파노는 이제 가톨릭 전주교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날도 무조건 점심 때부터 모여가지고 쭉 밥 먹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바네토네와 판도로도 소개해드렸고 프레제페 문화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탈리아의 크리스마스 반찬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 The Place 왔어요. 네, 그러면 한번 음식 주문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코스는 안티파스티인데 파스토, 식사, 안티, 전에 먹는 건데 크리스마스니까 와인 한잔 해야죠, 그래도. 아, 나왔다. 아, 제대로 나오네요. 일단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반찬 길게 먹을 거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음식 갈아놔요. 입맛을 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피타이저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안티파스티도 거의 1시간이에요. 여러 개 시키고 다 먹어보고 하니까 일단 오늘 제가 몇 개 좀 대표적으로 주문했는데 일단 문어 요리 주문했어요. 크런치 볼뽀 이렇게. 아, 이거 맛있겠다. 지중해 요리죠. 문어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특히 진짜 많이 먹는 요리인데 저 엄청 좋아하죠. 아마 이거 동해 문어일 건데 아, 이탈리아 거보다 더 부드러워. 지중해에서 다 먹는 요리지만 이탈리아 특히 남부에서 저희 매콤하게 먹잖아요. 보통 페페론치노로 여기도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이 매콤한 치폴레 소스랑 같이 나오니까 약간 딱 이탈리아 남부 느낌이 나니까 딱 좋고 이런 거 완전 이탈리아 스타일이에요. 파르미자노 치즈로 치즈 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딱 이탈리아 결혼식이나 크리스마스나 만찬 먹을 때 이 파르미자노 칩 무조건 있어요. 그란치하고 심내 맛이 좀 있으니까 아, 이제 해산물이 나오니까 저 피노그리죠? 화이트 와인 한 잔 더 해야죠. 제가 당연히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날에 애들도 데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데리고 이렇게 오겠지만 오늘은 혼자서 즐기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그리고 제가 뭘 시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탈리아 1년 내내 대표적인 안티파스토요. 프로슈토 에밀로네. 스페인, 프랑스 다 따라해요, 우리는. 근데 이거 원래 원조는 완전 이탈리아예요.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멜론 자르고
불쑥 돌리고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한국 사람들은 자주 헷갈리는 거, 프로슈토를 하모니라고 불러요. 프로슈토는 하모니 아니에요. 절대. 이탈리아,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하모는 보통 갈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좀 뚱뚱하게 그렇게 자르고 좀 기름기 좀 많고. 근데 프로슈토는 무조건 슬라이서로 잘라요. 그래서 딱 얇게, 약간 투명해요. 이 정도 하고 있었던 쌀까요? 자, 일단 먼저 하몽 맛있네. 하몽 살짝 손에 드신 거 생각 한번 갈게요. 아, 하몽이래 푸시도. 아, 에이, 제작진 맞고. 프리모는 첫 번째 피아토는 요리. 대부분 탄수화물이죠. 저희 파스타 아니면 리조또. 저는 프리모 피아토로 진짜 크리스마스 날에 많이 먹는 거 라자냐 시켰습니다. 라자냐는 제일 오래된 파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야, 일단 먹어볼게요, 궁금해서. 아, 제대로다 진짜. 이탈리아 저 이제 기록을 찾아봤는데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라자냐라는 파스타에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된 파스타인데 납작한 파스타니까 제일 만들기 쉽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도구 없고 하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죠. 중요한 거,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만찬 고기를 안 먹어요. 이 전주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프리모 피아토도 고기 들어가는 라자냐 시켰고 해산물 파스타도 하나 시켰어요. 진짜 맛있다. 문어, 오징어, 갑오징어, 쭈꾸미 비슷한 애들 많이 먹어요, 우리도. 아무래도 이탈리아도 사계절이고 반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보통 알료, 얼료, 페페론치노, 마늘, 오일, 페페론치노까지 그렇게 같이 먹는 건데 이 폴리포 알료 파스타는 더 플레이스 측에서 특별하게 채석을 해가지고 일단 톱마늘도 약간 튀김 듯이 구워가지고 들어가고 양념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페페론치노 대신에 여기 매운맛을 할라피뇨로 그렇게 넣으셨어요. 뭐 재석을 했다고도 했는데 그냥 맛은 이탈리아 맛이에요. 완전 알리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 시키면 조금만 나오는데 근데 한국분들이 나눠서 드시기 때문에 좀 양이 많이 나와요 여기. 네, 그러면 이제 프리모 피아토 먹은 후에 제가 이제 세콘도 피아토를 주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메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브만 잔 해산물만 먹으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날이랑 26일 날 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스테이크 주문해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게 제가 혼자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크의 이 두 종류를 주문했는데 달리아타 디 만조는 뭐냐면 달리아타는 썰어 놓은, 만조는 쇠고기예요. 이 쇠고기 스테이크를 이제 겉면만 구워가지고 안에 거의 안 꽂잖아요. 완전 레어하게 그렇게 나오고 일단 식기 전에 먹어봐야죠. 빨리. 역시 스테이크는 한국이 진짜 잘 나와요. 와, 근데 잘 구우셨어요 진짜. 살짝 이거 소금이란 맛 딱 이렇게.
아 여러분 스테이크는 뭐 스테이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 스테이크와 프랑스나 뉴욕 스테이크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뉴욕 스테이크나 프랑스 스테이크 드시면 소스 아예 그냥 위에 뿌려가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존재감 있는 소스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에 뿌려서 약간 거의 소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스테이크들이 많이 나오죠. 저희는 보통 요리 양념 없이 나오고 테이블 위에 올리브오일, 말사믹 식초, 후추, 소금 그리고 가끔 페페론치노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처럼 나와요. 너무 부드러워. 아까 등심도 맛있었는데 안심이 와 진짜 부드러워. 오, 향이 진하네요. 저 오늘 여기 The Place 왔는데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 좋아서 진짜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기념일 보내기가 딱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이탈리아의 감성을 딱 살리면서 뭐라고 하지 약간 도심 속에 있는 그 리틀 이탈리아? 작은 이탈리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진짜 맛있게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러분들도 따뜻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온 나탈레 메리 크리스마스 차차오.